자, 안녕하세요. 팔씨름에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토마토입니다. 산뜻한 맛도 있지만은 밍숭밍숭하고 굳이 찾아먹진 않는 야채죠. 근데 이 토마토가 제가 뭐 비속어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미친 토마토라는 요 녀석은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삼키기 아깝다. 진짜 그냥 딱 이건 질릴 수 있는 맛이 아니야. 감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진짜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토마토 아시죠?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쉽게 건강식으로 잘 찾아먹는 과일이 아니고 야채죠. 근데 이 토마토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토마토는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이렇게 빨갛지가 않고 그냥 딱 보기엔 덜 익었어요. 초록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맛없어 보이는 그런 토마토입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거를 제 입에다가 그냥 쑥 집어넣었는데 근데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명 슈가 토마토, 토망고라고 불리는 정말 달아요. 설탕 뿌린 맛이랑 진짜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약간씩 과일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와 이거 참 달다, 다른 하나는 이제 뭐냐면 와 이거 뭐 이렇게 달아도 되나, 이거 건강에 되게 안 좋을 정도로 설탕을 뿌린다면 정말 몇 스푼을 넣어야지 나오는 그런 당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뭐 첨가물을 넣은 게 아니고 단맛을 내는 그런 허브와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당도가 있으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합하지가 않고, 아시다시피 당을 많이 먹으면 우리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들께서는 과일을 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드셔도 됩니다. 예,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당분은 흡수가 안 되는 당분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로 따지면 설탕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탕보다 300배가 달아요. 엄청나죠? 아, 지금도 제가 생각하니까 침이 이렇게 꿀꺽꿀꺽 넘어가는데요. 자, 이 토마토가 다이어트 할 때 우리 참 먹을 거 없어요. 저도 이제 체중 감량하고 그럴 때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이랑 지방량을 늘어주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것들이 빵, 밥, 과일 주스 막 이런 게 엄청 당겨요. 근데 이 녀석은 마음 놓고 드셔도 돼요. 내가 극단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도 그냥 즐기시면 돼요. 이제 검색은 이제 슈가 토마토라고 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토마토가 어떤지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맛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을 보여드릴 수가 있나? 자, 입에 벌써 침이 고입니다. 자, 푸르딩딩합니다. 정말 맛없게 생겼어요. 이게 눌러보면요 아주 딱딱합니다. 자, 딱딱해요. 빨간 것도 있던데 저는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아주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 말랑말랑한 젤같이 생긴 이런 부분들이 맛이 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과육 자체가 정말 달아요.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눈을 감는 버릇이 있는데, 단 거는 정말 달거든요. 근데 뽑기를 지금 잘못해갖고 냉장고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우와 달다 이런 액션은 아니야. 근데 막 설탕 한 이거 이렇게 썰고 설탕을 큰 숟갈로 한 스푼 간뜩 넣어야지 나오는 그 정도의 당도예요.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안 먹으면 속이 막 쓰린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100.3kg에서 6.7kg 빠졌어요. 이제 먹는 걸 제한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아, 이쪽이 더 달다. 이게 그냥 씹어서 꿀떡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씹은 다음에 이게 혓바닥으로 꽉 눌러서 입안에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럼 진짜 설탕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삼키기 아깝다. 여러분들 이거 드실 때 그냥 우걱우걱 삼키지 마시고요, 한번 곱게 씹어서 입안에서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이 단맛이 뭐라 그럴까, 진짜 그냥 딱 백설탕. 아, 생각만 해도 저는 좀 몸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백설탕을 토마토에 집어넣었을 때 그 맛이 난다니까요. 이건 그냥 설탕, 설탕. 그 드셔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맛있거든. 요 꼭다리 부분은요 조금 덜 달아요. 원래 이거보다 액션이 정말 크게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어거지로 막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껏 먹었던 것 중에 하필 뽑기가 이게 제일 덜 달아요. 제일 덜 달아. 근데도 아마 처음 드시는 분이 이 정도 드시면은 설탕을 왜 이렇게 뿌렸어 그럴 거예요. 과즙이 딱 봐도 그냥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지금 만약에 다이어트를 계획하시거나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요 이거 우선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흡수가 안 된대잖아요. 설탕보다 300배가 단데 칼로리는 100분의 1 이하래요. 내가 설탕을 1000칼로리 정도 먹었다, 그러니까 1g에 4kca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냐? 250g? 그렇죠. 설탕 250g이면 거의 한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다 들이퍼도 1000kcal에 100분의 1이면 10kcal 밖에 안 돼요. 설탕 2.5g. 뭐 설탕 2.5g 정도야 뭐. 요 밑둥부터 시작됩니다. 요 밑둥부터. 아, 나온다 나온다 이 맛이. 그 여기 토마토 끝에 먹으면요 우리가 배추 꼬다리처럼 이 안에 심이 있잖아요. 딱딱해서 안 먹고 버리잖아요. 저도 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그 부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가 제일 달거든. 아 진짜 포텐 터집니다 이거. 첫입 먹고 애 별로 그러지 마세요. 그럴 리도 없어. 제가 볼 땐 없는데 요 밑에 꼬다리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드셔보셔야 돼요. 그 심같이 된대. 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대회 나갈 때 맨날 감량하잖아요. 예전에는 수분으로 5kg 그냥 빼버렸어요. 많을 때는 이제 10kg까지 제가 수분을 빼고 다음날 대회 나갈 때 다시 리바운딩 해가지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원래 체중으로 10kg 불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식단 조절로 해서 우선은 기본 어느 정도 체중을 낮춰놓습니다. 마지막에 한 2.5kg에서 3kg 정도를 수분을 빼는데 근데 이거는요 그냥 싸놓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질릴 수 있는 맛이 아니야. 요 끝에 진짜 너무 달아. 어떻게 이렇게 달지? 아, 제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동시에 두 개를 못 해가지고. 그 소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껌 씹으면서 횡단보도 못 건너는 사람. 전형적으로 저예요. 동시에 두 개를 멀티를 못 해요. 대신에 한 가지 깊게 하죠. 그래서 팔씨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삭아삭한 이 느낌이요 말랑말랑한 토마토랑 완전 달라요. 이 단맛이 없었을 때는 그 아삭아삭함이 너무 좀 밍밍하거든요. 토마토의 그 본연의 향과 약간의 달콤함이 있지만 뭐 토마토 먹어서 아 너무 맛있어 그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아 상쾌해, 뭔가 프레쉬해지는 것 같아, 나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 좋다니까 뭐 이렇게 먹는데 이건 정말 내가 좋아서 먹을 것 같아. 아, 요 테두리 보이세요? 요 주변 여기까지도 당분이 있어요.
네, 지금 다 먹고 이 안 씹히는 이 꼬다리 남았습니다. 이 꼬다리. 제 방송을 찍는 건지 이제 먹는 건지 사심 가득한 촬영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이게 과대 표현을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서 조회수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들을 다 못할 만큼 사심 가득한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또 먹고 싶다 진짜. 다음엔 좀 쌓아놓고 해야겠어요. 자 어쨌든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상 좀 야채라든지 이런 걸 좀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냉장고 뒤져서 남은 거 찾아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 힘든 다이어트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살 재밌게 빼시라고 한번 찍어봤고요. 검색해보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식품이죠. 이거 맛있게 그냥 하루에 몇 개씩은 나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먹겠구나. 생각날 때마다 드셔주시면요 건강에도 좋대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이 토마토에 대해 다 먹어버렸지만 하고 있는데 침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꼭 먹어봐야 된다. 진짜 토마토를 썰어놓고 거기다 설탕을 그냥 확 아낌없이 다 뿌린 상태에서 이렇게 건져서 털어먹는 그 정도. 저처럼 지금 뽑기가 조금 잘못되면 설탕 이렇게 솔솔솔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국물도 이렇게 좀 있으면 마시고 싶은데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많이 해주신 그런 맛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제 사심 가득하게 이걸로 토마토 케첩, 수제 토마토 케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정말 기분 좋게 촬영을 했으니까 일을 하러 가야겠죠. 뭐 저는 일이 뭐 팔씨름이니까 나 좋은 것만 하고 사는 것 같아. 팔씨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